도하고 레는 한 옥타브 내리면 장이도인데 한 옥타브 올라가 있죠. 도레미파솔라시 도레 넘어갔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 9단이죠. 구도죠. 구도. 9단이래. 구도. 자, 구도인데 무슨 구도냐. 이 한 옥타브 밖에 음정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위에 있는 음을 한 옥타브를 내려서 음정을 계산 후 7을 더하면 됩니다. 이 공식인데요. 뭐 공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음정을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레가 위에 있는 거를 아래로 내려요. 그럼 도레는 뭐예요? 장이도잖아요. 도레는 장이, 미파 시도 빼고는 다 장이도라고 했잖아요. 자, 장이도이니까 이거를 위로 또 다시 올려보면 7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장구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코드에서는 장이도라고, 장이도를 쓰지 않고 텐션 9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지금 현재 제가 9이라는 텐션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 C코드에서 C9을 쓰면 또 이런 소리가 나고요. 또 메이저 7, 9을 쓰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일단은 이 9이라는 소리가 텐션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텐션입니다. 자, 그걸 할 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아, C코드에서 레가 장구돈, 아, 텐션음인데 텐션음은 2도로서를 쓰지 않고 한 옥타브 올린 레를 쓰구나. 그래서 기타에서 보면 레가 여기 아래 4번 줄 레가 있는데도 이렇게 쓰지 않고요. 한 옥타브 올린 위에 레를 씁니다. 그래야 울림이 좋으니까요. 이런 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션은 한 옥타브 올린 걸 계산해서 씁니다. 그 말은 제가 미리 설명드리면 이 9도, 그 다음에 11도, 13도는 올려서 많이 계산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 3도, 그 다음에 5도는 완전 12도나 장 10도로 안 써요. 거의 이렇게 안 쓰고요. 단지 우리가 2도, 그 다음에 4도, 6도는 텐션음으로 쓰거든요. 그거를 2도, 4도, 6도라고 하지 않고 2도를 한 옥타브 올린 9도라고도 말하고 9도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4도를 한 옥타브, 4 더하기 7이니까 7을 무조건 더하면 이 11도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16도는 13도로 많이 쓰고요. 6 더하기 7이니까 자,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옥타브 밖에 음정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위에 있는 음을, 그러니까 한 옥타브 내려야 돼. 헷갈리니까 먼저 위에 있는 음을 한 옥타브를 내려서, 그러니까 위에 레를 밑에 레로 막 하는 거죠. 그럼 도하고 레는 계산이 쉽잖아요. 장이도 내린 후 7을 더하면 장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장구도라고 하고요. 도하고 레 플랫이 있죠. 한 옥타브 내리면 단 2도가 되는데 단 2에서 7을 더하면 단구도가 됩니다.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도하고 레 샵을 반음 내리면 증 3도가 됩니다. 아, 증 2도가. 거기서 7을 더하면 지금 9도가 되고, 자, 장상도, 도미가 있어요. 이걸 장 10도라고 거의 안 씁니다. 많이 안 씁니다. 계산을 하면 장 10도가 맞긴 해요. 그 대신, 아, 그냥 장 3도로 많이 표기를 합니다. 우리, 저기, 기타에서는, 음악에서는. 그 다음에 11도는 뭐냐면 4도. 도에서 파까지는 4도잖아요. 도레미파. 4도인데 무슨 4도냐. 미파가 하나 있는 완전 4도다. 완전 4도에서 플러스 7을 하면 11도가 됩니다. 자, 여기도 도하고 파샵이 증 4도예요. 증 4도 플러스 7을 하면 증 11도가 됩니다. 자, 완전 5도를 완전 12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도, 솔은 5도인데 7 더하면 12도잖아요. 그걸 12도라고 쓰지 않고 그냥 완전 5도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코드에서는 1도, 3도, 5도가 코드의 주요 삼화음이니까 이걸 12도라고 하지 않아요. 잘. 자, 그 다음에 6도. 도하고 라입니다. 위에 이거 개름 찾아보면 도에서 라까지는 장6도인데 장6도에서 7을 더하면 장13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하고 라 플랫이 있습니다. 도하고 라 플랫은 장, 단 16도가 되는데, 단 6도에서 7 더하면 단 13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하고 시는 장7도예요. 7 더하기 7은 14죠. 장14도. 자, 7도도 장14도라고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장7도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서 좀 중요한 거다 싶은 거는 뭐냐면, 자, 2도, 4도, 6도. 2도, 4도, 6도를 한 옥타브 올린 9도, 11도, 13도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9도, 제가 여기 적어놨죠. 9도, 11도, 13도 정도로 이렇게 한 옥타브 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정의 자리바꿈이라고 있습니다. 음정의 자리바꿈. 마지막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음정의 자리바꿈. 자, 음정의 자리바꿈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거부터 설명해. 음정을 형성하는 위쪽 음을 한 옥타브 내리거나 또는 아래쪽 음을 한 옥타브 올리면 오리지널 음정이 자리바꿈이 되어 새로운 음정으로 바뀐다. 자, 기타에서 도하고 레가 장이도였어요. 근데 레하고 도를 바꾸면 단칠도가 돼요. 자, 그 음정의 성격이 바뀌죠. 자, 이 음정의 자리 바꾸면 언제 쓰이냐면, 나중에 코드의 이제 코드의 전이라고 자리 바꿈이라는 거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먼저 예행 연습 내지는 또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됩니다. 코드의 자리 바꿈. 도하고 레, 똑같은 두 음이 도하고 레인데, 또 여기서는 뒤에서는 레하고 도로 바뀌었어요. 그쵸? 레하고 도로. 자, 그럼 음정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음정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장음정은 단음정으로 바뀌고요. 단음정은 원래 있던 오리지널 단음정은 자리를 바꾸면, 자리 바꾼단 말은 위나 아래에 있는 음을 한 옥타브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음정은 완전음정으로 바뀌고, 증음정은 감음정으로 바뀌어요. 감음정은 증음정으로 바뀌고요. 체력 고갈. 아까 바나나 3개 불고기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감음정은 증음정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장은 단으로, 단은 장으로, 완전은 완전으로, 증음은 감음으로, 감은 증으로, 그리고 도수의 합이 9가 되네요. 자, 예를 들면 오리지널 음정이 장이 도였어요. 도하고 레가. 근데 도로 한 옥타브 올렸더니 레하고 도가 됐어요. 그쵸? 여기. 장은 단으로 바뀐다 그랬죠. 단. 그 다음에 이 를 9가 되게 하려면 7이 있어야죠. 그래서 단칠도로 바뀌기. 이것도 공식입니다. 자, 미하고 파가 있어요. 미하 파는 단위도죠. 단위도를 자리 바꿈. 자리를 바꿈. 미 자리를 한 옥타브 올렸어요. 그러면 파하고 미가 되죠. 자, 그거는 또 계산할 때 단은 장으로, 또 2도를 9도로 만들게 하려면 7이 불필요하니까 장칠도로 바뀐다. 굳이 뭐 이걸 계산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쉽게 자리바꿈을 하면 이렇게 된다. 증이도는 감으로 바뀌고 감칠도로 바뀐다. 감이도는 9가 되려면 증칠도가 돼. 그쵸? 감은 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도수함은 9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3도는 단6도로. 왜냐면 합이 9가 돼야 되고 장은 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리바꿈했을 때 다 단3도는 장6도, 증3도는 감6도, 감3도는 중6도, 완전4도는 완전으로 바뀐다. 그 대신 합이 9가 되게 하려면 5도로. 자, 계산하면 다 나와요. 도파에서 파도는 완전5도, 그 다음에 증4도는 감5도로, 감4도는 증5도로. 자, 이렇게 자리 바꿈이 됩니다. 오늘은 음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음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앞으로 음정을 가지고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설명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스케일 또 만들어지고 또 설명할 것입니다. 음악 이론에서 모르면 안 될 음정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